귀신이 들린 사람은 새끼가 아니라 다른 귀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어둠을 찾아요.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다는 느낌을 자꾸 갖고 양 어깨가 아주 무거워지죠.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정말 강력한 성범죄가 많아졌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어떤 사람들이 꼭 새끼 들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반대로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유흥, 화류계라던가 심지어 귀족 이런 거에 못 빠져나와서 거기에 중독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한테도 새끼 들렸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둘 중에 어느 게더 새끼에 빠졌다는 말에 두개다 맞는 거예요? 새끼하고는 상관없어요. 아, 진짜요? 성범죄자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걸 귀신 탓하면 안 돼. 옛날부터 성범죄가 없진 않았겠죠? 그쵸. 근데 요즘에 더 와서 심해진 건 정신력들이 자꾸 없어지고 차라리 매춘이 그냥 활성화될 때가 더 강간범이 없었다라고 봐요. 그런 얘기는 확실히 있긴 있죠. 왜냐면 어디다 풀 데가 있으니까 그게 뭐 합법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게 다 없어지면서 엄하게 어디다 풀 데가 없으니까 능력은 안 되고 그냥 자기의 힘으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새끼랑 전혀 상관없어. 무슨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이고 그리고 새끼가 진짜 잠깐 걸린 사람들은 눈빛이 틀려요. 원래 색을 밝히는 사람과 새끼가 들린 사람 행동이 틀려요. 태어났을 때부터 색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힘이 좀더 강해. 그래서 진짜 문지방 넘을 힘만 있어도 계속 여자를 찾아요. 그거는 원래 색을 좋아했던 사람. 잠시 잠깐 귀신에 쓰였다든가 뭐 기접을 했다든가 뭐 이런 거는 충분히 구슬하거나 상담을 하면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면 특유의 느낌이 있어. 눈빛이 벌써 음흉해. 그리고 늘 열려 있죠. 마음의 문이. 근데 새끼가 사실은 되게 무서운 귀신이에요. 우리가 내전 굿하고 내전을 칠때 처녀 죽은 처녀 뒤에 총각 죽은 총각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고 죽은 남녀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네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영혼 결혼식도 하고 그네들이 있으면 뭐 부부 사이가 조금 안 좋아진다든가 사람이 자꾸 색을 밝힌다든가 이렇게 돼서 그거를 빼내기도 하고 이러죠. 그렇기 때문에 새끼랑 색정은 다르게 봐줘야 돼요. 내가 원래 색을 좋아했던 사람인지 안 찾았는데 갑자기 급 그렇게 됐는지 그거부터 진단을 해봐야 되죠. 나는 원래 여자를 봐도 아무 느낌이 없었어. 나는 원래 남자를 봐도 아무 느낌이 없었어.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열 여자마다 안고 열 남자마다 안고 있어. 그럴 때는 내 사주상에 문제가 생긴 거야. 나는 원래 어렸을 때도 여자들 보면 너무 좋고 여자친구들이랑 많이 놀았고 나는 남자들이 원래 좋았어. 이런 애들은 원래 색을 밝히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전번 시간에 말했던 그런 살들이 많을 수 있어요. 홍역살이요? 홍역살이나 화개살 같은 게. 안 그래도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밝히는 사람들은 그럼 사주에 어떤 살이 있는 건가 여쭤보려고 하긴 그런 했었거든요. 살들이 많아요. 홍역살. 홍역살이나 화개살. 여자들은 조금 나이를 먹어서 시간이 지나면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70세 넘어서도 끊임없이 남성분을 찾는 분이 계신다면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그래서 나이 먹어서 첩들여 갖고 어린 자손으로 키워졌고 저는 그게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미친 듯이 밝히면 저게 진짜 새끼가 쓰였나? 네, 이렇게 얘기를 그런 하죠. 얘기를 하죠. 근데 원래 내 안에 정력이 그만큼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새끼 때문이 아니라. 그럼 새끼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눈빛이 트여. 그리고 어떤 사람은 되게 안 씻어. 자기만의 귀신과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야. 문딱 걸어 잠그고. 그러니까 그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안 씻는다는 얘기가? 왜냐면 귀신이랑 귀접을 하니까 씻을 필요가 없는 거야. 나가고 싶지 않은 거야. 나가면 얘랑 떨어질 것 같은 거지. 간신히 떼어놓으면 또 자기가 다시 불러. 귀족도 그럼 새끼가 들린 것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귀접도 새끼가 그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거를 구슬해서 떼놔도 그 정을 못 잊어서 다시 부른다니까, 그 귀신을. 살아있는 인간들하고 느낌이 틀리대요. 그건 어떻게 표현을 못 한대요. 이건 내가 직접 구슬을 해드린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라 나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진짜로 너무 틀리대요. 그 느낌을 못 잊어서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어둡게 하고 귀신을 부르는 거죠. 근데 귀신이 들린 사람은 새끼가 아니라 다른 귀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어둠을 찾아요.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다는 느낌을 자꾸 갖고 양 어깨가 아주 무거워지죠. 거기에 새끼나 뭐 배고파서 죽은 귀신이나 약간 다른 거는 색을 밝히느냐, 먹을 걸 밝히느냐, 아니면 돈을 밝히느냐. 저거 돈 귀신이 붙었나 봐라는 소리도 하죠. 네. 그리고 저거 먹고 죽다 거지가 된 귀신이 붙었나 이런 얘기도 하죠. 네, 못 먹고 죽은 귀신이 붙었나. 그런 것들이 다 양분화돼 있죠. 그 속에 하나 속하는 게 새끼인데 새끼는 사실 좀 위험하긴 해요. 부부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귀신들이 그렇지만 특히나 새끼는 그래서 달래서 보내주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일단 귀신들은 걸리면 안 나오려고 그래. 새끼에 걸린 사람들이 가끔 나르시즘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들. 나르키시스가 자기 모습을 보고 반해서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만의 사람을 되게 많이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새끼에 빠질 확률도 커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자기를 얼만큼 사랑해서 귀신을 불렀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야. 자기애가 깊은 사람들 보면 그런 거에 조금 빠질 확률이 커요.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너네도 괜찮고 나도 괜찮아가 아니라 너네는 나보다 못해. 나는 너네랑 틀려. 이게 많단 프라이드가 말이지. 있는군요. 그치? 그런 성향들이 약간, 귀신을 조금 불러올 수 있는 경향이 크죠. 새끼는 좋은 귀신은 아니라고 봐, 나는. 근데 오늘은 새끼 들린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구분법 같은 걸좀 절대 여쭤봤는데. 성범죄자들은 새끼가 들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알수 없는 무언가 존재와 같이 돌아가죠.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끼도 있으니까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정열과 욕정에 의한 건지, 진짜로 내가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건지는 구분을 뚜렷하게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귀신이 들렸을 때 느낌이 확실히 틀리거든요. 주변에서 봐줘도 그렇고 한 번쯤은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